이번 명절은 아주 길 것 같습니다. 벌써 어제 보니까 저녁 시간에 굉장히 혼잡해야 되는데 차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아마 미리미리 또 성묘를 다녀오고 친인척들을 방문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 때 조심해야 될 거, 너 언제 취직하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너 언제 취직 가냐, 금기입니다. 또 서로 고스톱을 하더라도 너무 악착같이 따지 마시고 이뤄주고 오십시오. 이뤄주고. 원래 로마서를 오늘 사실 마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마치면 모양새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정도 더 해서 다음 주쯤 로마서 16장 대장정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춰지면 3월 첫 주쯤 되겠네요. 십계명 강해를 10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십계명 하면 떠오르는 그 느낌이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과거의 옛날 법조문에 박혀있는 화석화된 글이 아니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복원되어야 될 성경적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 그래서 무난하랍니다. 설 앞두고 의도적인가?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본문을 좀 잘랐지만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려 26군데에 걸쳐서 그 표현이 등장을 해요. 무난하라. 누구누구에게 무난하고 어느 가정교회 무난하고. 게다가 24명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아주 무난에 대한 구체적인 격려 그리고 추천, 인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사도 바울은 결국 사역을 남긴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는 걸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원래 그랬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쭉 해오다가 얼핏 기억이 날 텐데 사도 바울을 처음에 이끌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 추천도 하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던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을 때 바나바만 그를 믿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역에 그 초창기 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에 사역을 같이 해요. 하다가 둘이 크게 싸움을 합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싸움을 시작해요. 근데 웬걸 인품 좋은 바나바가 이 문제에 관한 양보를 안 합니다. 무슨 문제 때문인가 하면 그 밑에 일행 중에 마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가 중간에 한번 이탈한 적이 있어요. 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전력을 가진 인물을 바나바가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우리 선교 여정에 동참을 시킵시다. 이때 바울이 이제 사역 초창기예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인간은 우리 사역에 도움도 안 되고 또 틀림없이 그 행동을 할 겁니다. 난 이 사람 절대 함께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사람이라는 게 다 변하게 돼 있는데 한번 같이 데리고 다니십시다. 근데 바나바가 이 문제에 관한 양보를 안 해요. 웬걸. 결국 어떻게 결말이 났는가 하면 바울이 줬어. 헤어집시다. 헤어져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등장을 안 해요.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신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선교 일정을 계속 해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났어요. 감옥에도 몇 번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중범죄자들만이 들어가는 하옥, 지하 3층 감옥에 가둬집니다. 그리고 직감을 해요. 어쩌면 이 투옥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겠다 하고 펜을 들죠. 물론 이제 대피를 시킵니다만은 펜을 들어요. 그리고 두 가지 부탁을 하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들어와 가보이 집에 내 겉옷을 벗어놓고 왔는데 올 때 그 겉옷 좀 갖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중해 겨울은 아주 뼈를 쑤시는 음습한 겨울입니다. 겉옷 없이는 겨울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는 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마 계절이 안 맞아 들어와 가보이 집에다가 겉옷을 벗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걸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을 하는데 올 때 그 마가를 좀 데려오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뀌어요. 바울이 원래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도 인생의 풍랑을 거쳐가면서 결국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좋은 영화, 좋은 그림은 보통 평균 주제가 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중에 알프레드가 쓴 그 편집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1위서부터 100위까지 비싼 그림을 편집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읽으라고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우선 제일 비싼 그림이 얼마짜리일까 봤더니 3,100억짜리. 2,600에서 3,100억을 하는데 그게 카타르 왕실에서 샀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에 전시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띄워줘 보세요. 이 그림이에요. 혹시 이 그림 제목 뭔지 아세요? 저게 3,100억짜리 여러분 지금 공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 그림 제목이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가격을 최근에 경신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띄워줘 보세요. 이 그림 봤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이 그림 제목이 재밌어요. 너 언제 시집가니? 까무잡잡한 두 여인이 야릇한 포즈로 앉아서 어느 자매에게 물었겠죠. 너 언제 시집가니?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인데 아까 그 그림의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나 좋은 그림은 반 고흐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도 거의 명화가 사람이에요. 뭐 모나리자의 미소, 이거 뭐 유명한 그림이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는 뭐 007 영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건을 해결하는 건데 완득이 뭐 이런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뭐 이런 영화. 참 잔잔하게 오래 남아요. 8.15 특사 뭐 이런 거. 그 누가 나오죠? 유해진 씨가 나오는. 그 사람이 그것은 경찰로 나와요. 어쨌든 그런 따뜻한 영화들이 주로 사람이 주제로 등장을 하는 영화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가치를 뒤늦게야 깨닫게 되고 이제 이 마지막 글에다가 24명의 이름을 빼곡히 써가면서 구체적인 격려와 인사와 문안과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문안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돌아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여름 겨울 두 차례에 걸쳐 1년 넉 달을 우리 청년들 가 있는 곳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1년 내내 가야 담임 목사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전무하죠. 구조상. 그런데 오히려 그런 외국에 나가서 우리 청년들을 마주 앉아 가까이
기도 제목이라도 묻고 기도라도 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안을 해요. 그러면 작년에 또 모습이 다르고 올해 열매의 모습이 또 다른 그런 복음의 성장과 변화된 모습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럼 문안이라는 게 뭐예요? 인사인데 보통 이 인사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건 목표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인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먹는 게 힘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6.25 동란을 겪고 나서 그 인사가 바뀌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역사의 병고가 많았던 험난한 시대를 겪어냈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로 바뀝니다. 요즘은 또 이제 외국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만나면 또 허그들을 해요, 허그. 이거 옛날에 가당 기나한 포즈였습니까? 근데 요즘은 보기 좋고 또 자연스러워요, 허그가. 자, 서양 사람들은 서부 시대, 얼마나 잔인했던 시대인지 아십니까? 무법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사실. 누구나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빈손을 내밀어요. 나 너를 해칠 무기도 없고 의사도 없다라는 뜻으로 악수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 시대적 정황이나 나라의 배경마다 인사법이 다 틀리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만나면 무슨 인사를 합니까?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은 아주 중요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담가진 인물이 그 인사예요. 원래 인간의 문제는 두려움, 공포, 절망입니다. 이걸 어디서 찾아오느냐?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관계가 깨지고 끊어지면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도 파란만한 역사가 있었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샬롬.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이웃과 평안하십니까? 이 큰 두 가지 주제가 그 인사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문안하라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첫째, 기쁨, 행복, 평화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행복, 기쁨, 평화입니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이게 안 돼서. 그러면 보통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의 행복은 뭡니까? 집 없던 사람이 전세 면하고 내 집 생길 때 그날을 경험해 본 사람들 아시겠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 얼마나 갈까요? 먹고 살만 하면 몸에 병 들어오거든요. 병 생기고 배우자 바람피고 차라리 지하방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며 살 때가 더 행복했다는 시절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내 집에 앉아가지고. 또 몸 아프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면 샬롬이죠. 기쁘죠. 부채로 고통하던 사람이 그 부채가 다 갚아지는 날 행복하죠. 이거 얼마나 갈까요? 다 한시적입니다.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행복, 기쁨, 평안을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한복판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인생은 시작된다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문안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안부 정도의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선교적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 열거한 인물 몇 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전체 24명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여기 겐그리아는 고린도 지역 근처를 말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합니다. 겐그리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굽니까? 베베. 이 베베라는 말이 외우기도 좋지만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빛나는 존재란 뜻입니다. 선교지 나가보면 이 네온사인 불빛 가득한 도심 한복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밤에 나아가서 여기 밀림이 덮인 뚫어진 하늘을 보면 까만 융단에 보석을 확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떠 있는지 서울 하늘 아래서는 그런 구경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베베를 빛나는 존재로 사도 바울이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놓는가 하면 우리 자매, 가족으로 끌어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바울의 기억 속에 선교 사역 일생 속에 어떻게 기억되어 있나 보십시다. 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어요?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말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분은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동 가운데 장사를 하다가 이윤을 쫓아다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재정적으로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 벌어서 잘 쓴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어떻게 기준하고 있습니까? 많이 끌어모으고 많이 모아놓은 게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한 사람만 아멘을 했습니다. 은행에 내 돈 몇십억 있다. 절대 부자 아닙니다. 그거 다 남이 갖다 써요. 내가 그거 갖다 씁니까? 그냥 거기 얼마 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금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밥을 다섯 끼를 먹고 살아요. 똑같아요. 문제는 쓰는 것만 내 돈입니다. 그렇죠? 은행에 있는 건 내 돈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들이 갖다 써요. 요즘 이자도 싼데 잘 갖다 쓰죠. 이분은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가운데 복음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어준 겁니다. 멋진 여자 아니에요? 자, 2절을 3절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 두 사람은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앞을 좀 보실까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신약 모든 성경의 배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예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죠. 복음으로 사고를 쳐가지고. 그래서 흘러흘러 간 데가 고린도 항구 도시입니다. 당장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서 연락도 다 끊기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술이 하나 있었죠.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집을 이렇게 기웃기웃 돌아다니다가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서 어비 같음으로 기숙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고린도에서 만났던 부부 이름이 오늘 고린도의 그 이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로마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로마가 이들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왜 갔는가? 그때 당시 성경에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9년도에 유명한 사고를 한번 치죠. 로마에 사는 모든 예수쟁이들은 다 나가라 해서 자국민, 타국민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로 다 내쫓아요. 그때 이들이 고린도로 쫓겨간 겁니다. 이 부인은 귀족 출신의 부인이에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고린도에서 피난민들이 많으니까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 몇 년 있다가, 4, 5년 있다가 그 황제가 죽습니다. 다시 귀국할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소식을 마치 내가 목회했던 현장처럼 잘 알고 있어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모든 소식을 서신을 통해 사람을 통해 계속 왕래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도로는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수단들이. 그런데 이 부부가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잊을 수 없는 복음적 추억을 갖고 있는 부부인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사도 바울이 가장 혹독하게 고생을 했던 현장이 에베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죽을 뻔하죠. 돌로도 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놔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그때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두 부부는 목숨을 걸었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 중에 이 부부가 바울의 수많은 위기 속에 특별히 죽을 뻔했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그를 도와줬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후에 이 두 부부는 로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은 우리 찬양대원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에베네두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을 열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얻은 첫 번째 그리스도께 맺은 열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인식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이제 저물어가는 자기 인생의 긴 제사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열매를 인생의 결론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우연히 만난 듯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감추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죠. 그래서 소자 한 그릇에게 대접한 것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말이 그 복음의 가치입니다. 에베네도를 자기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맺은 열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 후배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석에서 그냥 형님이라 그러는 친구인데 형님 저 며칠 날 잠깐 귀국하는데 좀 만나주세요. 왜? 아 제가 뭐 보따리 좀 하나 맡길 거 있어요. 이 선교사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짐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죠. 뭐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알았어 가지고 와. 그리고는 이제 그 날짜가 돼서 목양실 문이 똑똑똑 두들겨집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후배 선교사가 하나 서 있고 그 옆에 허름하게 생긴 한 30대 초반에 청년 하나가 서 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본에서 전도한 일본 청년인데 이 친구가 보따리래요. 보니까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가 전도를 한 일본 청년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가 믿는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 우상으로 가득한 일본 땅에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이 선교사한테 나 한국 가서 신학에서 돌아와 우리 민족 복음화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교사가 돈이 없잖아요. 교육을 시키려면 적어도 생활비가 필요하고 학비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게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하고 보따리라고 얘기를 하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보따리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그 흔한 안녕하십니까도 못해요. 정말 꿀먹은 버원이 마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 3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냐 했더니 전문대학을 나왔대요. 그럼 저한테 맡기고, 형님 전 다른 데 둘러올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깜깜하죠, 서로. 그래서 이제 간단간단하게 일본말을 하는 친구 하나를 불러다가 통역을 해가면서 대화를 했어요. 진짜 신학할 마음이 있냐? 한국말 그렇게 못하는데 어떡하냐? 내가 입학만 시켜달래요. 그래서 그 당시 협동 목사로 계시던 총신대 교수 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친구 하나가 왔는데, 전문대학을 나왔다는데 편입이 가능합니까? 근데 안 된대요.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나이도 서른이 넘고 1학년부터 다시 다닐 수 있냐? 그랬더니 입학만 시켜달래요. 근데 아주 스타일이 굉장히 한국 사람 같아요. 꼼꼼하지도 못하고 느긋한 데다가 아주 특이한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총신대학교에다가 외국인 전용으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좀 십시일반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좀 주고 또 학기 중에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방학을 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시촌 어느 집사님한테 선교할 겸 방학간 좀 내십시오. 그래서 방학간을 얻었어요. 한 번은 이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왔어요. 왜요? 아니 무슨 저런 일본 사람이 다 있냐고. 왜 그래? 청소를 너무 안 한대요. 응? 그래서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야 이놈아 그냥 공짜로 밥 먹고 있으면 청소라도 좀 하지. 이게 눈치가 없냐? 야단을 쳐가면서. 근데 얼마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학업을 따라가질 못합니다. 당연하죠. 무슨 초등학교 공부도 아니고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강제 휴학을 시켰어요. 너 한국말 좀 익숙해가지고 와라. 그게 이제 기숙사에도 쫓겨나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어학당에다가 거기 등록금이 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입학을 시켰습니다. 6개월 제대로 문법부터 공부를 시키니까 그제야 귀가 열리고 말이 떼어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 다시 입학을 시켰어요. 복학을 시켰어요. 뭐 몇 개 펑크 내고 또 계절 악기 듣고 막 이래가지고 누더기처럼 성적표를 해서 겨우 나중에 보니까는 거의 학기마다 성적표를 갖고 오는데 반드시 성적표를 확인을 했거든요. 갖고 오는데 거의 어떤 학기는 무기창고예요. 예? FFF 막 난리 부르세요. 난리 부르세요. 졸업을 겨우 했어요. 아, 그래서 나 이제 한시름 나왔다고 손 털 줄 알았는데 한 날은 오더니 목사님 저 신대원을 가야 목사가 된다면서요. 그건 또 누구한테 들었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자기 신대원을 좀 보내달래요. 몰라 난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저는 아는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주 넉살이 좋은 친구 이 친구가. 아, 제가 이제 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한일전 축구할 때는 꼭 불러요. 제가 직구께 너 여기 앉아 옆에서 봐. 너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 일본입니다 그래요. 근데 일본이 또 한 골 먼저 넣잖아. 그러면 열받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독도는 누구 거야? 그러면 이놈이 날 쳐다보지도 않고 주님 겁니다 그래요. 주님 겁니다. 아주 웃기는 친구예요. 신대원을 들여보냈네요. 여러분 자기 말로 신학을 해도 어려운데 남의 나라 말로 신학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의 은혜와 동료 전도사님들의 자비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일본에서도 장가 못 가던 녀석이 한국에서 일본 자매를 아주 이쁜 자매를 만난 거예요. 메구미라는 자매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이제 어느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시름 놓나 싶어서 이 친구를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갚아, 네가. 갚을 수가 없지. 그걸 네가 어떻게 갚냐. 내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갚을 길은 약속대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우상을 믿는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 돌아가서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또 감회도 새롭고 그렇게 세월이 훌쩍 한 8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를 해주고 여비를 좀 챙겨서 보냈어요. 그걸 전 잊어버렸는데 지난 가을 무렵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찾아뵙고 싶다고. 한국에 들어왔냐 그랬더니 한국에 들어왔대요. 들어오라 그랬어요. 근데 목양실에 진짜 들어왔어요. 지난해 가을에. 근데 아주 제대로 이제는 모양새가 나더라고요. 어떠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 3.1교회 청년들이 1년에 두 차례씩 일본에 와서 선교를 한다는데 그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오카에도 좀 와주십시오. 그 친구 고향이 후쿠오카예요. 후쿠시마는 원전 사고 난 데고 그 완전 반대편. 이게 부산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죠? 거기가 후쿠오카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특별히 또 한국 사람이 비즈니스 선교로 가서 거기다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카페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 교인들이 한 10여 명 넘게 출석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10여 명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선교팀 소식을 들은 겁니다. 목사님 후쿠오카에도 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겨울에 거기에 세계팀을 우리 교회가 이제 확대해가지고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너무너무 이제 감격스러운 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패턴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러나 늦는 것 같아도 제일 빠른 게 뭐냐 하면 본국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결국 모국어로 듣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문화 컨셉이 똑같고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듣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대로 된 선교사나 목회자로 만들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러나 길게 보면 그것만큼 빠른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후쿠오카 땅에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1년에 두 차례씩 총 넉 달을 우리 청년들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보면 정말 책으로 수십 권을 묶어도 다 피력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스러운 현장들이 많아요. 그게 전부 뭐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문안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맺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지만 그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복음으로 문안할 것을 마지막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저녁에 출발하는 미얀마 팀을 마지막으로 올 겨울 선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온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백업을 해주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또 이번 주간은 특별히 명절이에요. 아직도 우리 혈족 가운데에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마음을 먹고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고스톱 치고 딴 다음에 이제 애프터 합시다 해가지고 복음을 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따면은 기분이 나빠서 복음을 안 듣겠죠. 이뤄주면서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 믿지 않는 혈족에게까지 이 복음의 문안 소식이 전해지고 흘러가는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할까요?